그래. 너를 보니 신랑 차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다. 네. 내림을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네. 누가 네 보고 제자라던데? 다 보시는 분들이다. 나는 아니다. 네가 묻고 싶은 건 그거 아이가? 내가 신앙을 차렸는데 신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신을 찾을까요? 네. 처음부터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신을 찾나? 귀접을 해도 신이다. 조상의 영실이 접을 해도 신이다. 다 이제 재밌게 놀아왔어? 다 해봤어? 무당도 못 믿고 이제는. 믿을 무당도 없고 다 네. 무당을 발 아래로 보고 어? 누구 하나 걷어가 봐야 이제 그 놀이를 그만하겠어? 그래서. 누구를 타켓을 해서 하나를 데리고 갈까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누렸길래 이렇게 허주에 가득 차서 착각이라는 걸 하고 확신이라는 걸 하고 신념이라는 걸 가지고 네가 하고 있는지 그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신 받은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네. 강사는 변한 것 같은데 얘기해 봐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 박 씨 집안 쪽에 처할머니가 돌아오셔가지고 그래 문제는 그거야. 좀 아팠다. 마음을 못 잡았다. 좀 풍화가 있었다. 티격이 있었다. 상충이 있었다. 꿈을 받았다. 몸이 아팠다. 이 이유만으로 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게 어떻게 신이라고 네가 단정을 짓고 좀 아프게 한 거는 지은 죄 때문에 벌 때문에 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제대로 잘 알았습니다. 권씨 같은 신씨 명당은 너의 친정여래를 보니 아버지는 완전히 여자 같은 성격이다. 네. 여기에 시집살이 하자 하니 엄마가 너희들이 말썽을 피우니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이리 숨기고 그래서 너희들이 신바람으로 남자 바람으로 친구 바람으로 네. 벌써 16, 17살 때부터 니는 애를 먹였고 네. 그거 한번 막아보자고 엄마가 너를 데리고 무당집에 간 것 같고 네 맞아요. 오늘날에 들었으니 권씨 가정 신씨 명당에 권씨 가정 옛날이라 그의적이라 신주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었던 가정이다. 네, 신주의 주력이 내려오지 불림의 주력이 내려오는 건 아니었다고. 옛날이라 그의적이라 권씨 가정에 학자 났던 가정이고 네. 유세차 하던 집안이고 굉장히 봉건적인 집안이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이 집에 시집와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없는 집에 와가 살더라도 엄마는 완전 남자 같은 성격이다. 네, 맞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같이 샌님으로 얌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해 안 되고 육가 원칙에 의해서 살라니까 엄마가 숨통이 맥히고 너희들은 천방지축 마골피 끼가 출충을 해가지고 전부 다 신끼가 됐든 조상끼가 됐든 원한끼가 됐든 자식들은 들출날출 바람이 불고 엄마는 이리 막아보자 저리 막아보자 자기 심정은 남편이 알아주지 않으니 무당집에 가서 이리도 물어보고 저리도 물어보고 하다가 너희들까지 의논하고 공론을 했다. 네. 그럴 때 신씨 가정에 빌어놨던 할매 제일 먼저 들어서서 너가 엄마한테 자기 원성 풀어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으니 신씨 가정의 할매가 네. 권씨 가정에 할아버지 한 분이 할매 두 분이다 여기. 네. 조모 할매도 둘이 증조 할매도 둘이 너의 역사가 시작된 걸 지금 얘기를 한다. 너의 사주팔자 역사가 시작된 걸 얘기를 한다고. 네. 그래 권씨 가정에 할아버지 한 분이 할매 두 분 증조모 할매 조모 할매 네. 자식을 못 나가 처부로 들어왔던 할매 신씨 가정에 빌었던 할매 이 세네 분이 제일 먼저 원조정이 됐다. 원조정이. 네. 그래서 너가 애를 먹이고 아프다 하니 엄마가 너를 데리고 그 조상의 부리를 안고
제일 먼저 신을 받으러 가니 조상들이 제일 먼저 왔을 것이고 네. 무당들은 자기가 조상신을 모시고 있으니 조상들이 출라왕래를 하니까 너 제자다 그랬을 거고 맞습니다. 첫 번째 단추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하나? 네. 사주팔자에 너는 남자 같은 사주다 여자라도 애교 많고 얌전하고 싹싹하고 그런 사주가 아니라고 네, 진취적이고 궁금하면 해결해야 되고 네. 앞을 서야 되고 돈 없으면 네. 못 사는 성격이고 명예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 사람이다 네. 그러던 네가 엄마 손길을 잡고 무당집에를 가게 되면서 권씨가정 할매 신씨가정 할매가 확 들어와 버리니 그게 신굿인지 무당굿인지 무슨 굿인지 하고부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조상씨를 모신 무당들하고 짝짝꿍을 해보니 합의 수위가 없고 왜 너는 업군이고 업신이고 돈신이고 재위신이고 그러니 불림신은 아닌데 동자가 답답고 애들단다. 돈 벌어주니 거기다 쓰고 돈 벌어주면 거기다 쓰고 돈 벌어다 주면 거기다 쓰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고 업천왕의 길문 열어서 직업으로 영업으로 돈 벌고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무당을 만나서 자기의 몸주를 찾고 자기의 몸주 동자를 찾아서 업으로 이루고 가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미 오장육부 6천마디 혈기마다 다 열려가지고 산으로 가니 산말명이 붙고 들에 가니 들말명이 붙고 변곡을 해서 보여주니 그게 신인가 착각하고 확신하고 온몸에다가 진기를 다 지니고 한 가정에 일부 종사 못하고 두 가정을 이루어서 갔는데 한 가정의 조상도 제대로 못 알아주고 지금의 조상도 못 알아주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4살, 5살 넘기기 힘들고 7살, 9살 넘기기 힘들고 명땜을 한다고 그래서 태어날 때 일신의 고난수 몸에다가 병마를 안고 태어났다고 이 아이가 일신의 고난수로 명이라도 제대로 이어가고 복이라도 제대로 이어가라고 약을 먹으면 약발이 맞고 침을 맞으면 침발이 맞게끔 그렇게 보여줘도 네가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차렸다가 엎었다가 차렸다가 엎었다가 차릴 때마다 무당 탓 엎을 때마다 니 탓 차릴 때마다 무당 탓 엎을 때마다 니 탓 뭐 하는 짓이야 10년을 그 정도로 두드려가 찾고 기도를 찾았으면 네가 제자면 와야 될 거 아니야 신이 귀하를 할라 해도 안 되잖아 안 되면 포기를 빨리 하고 원인이 뭔지 빨리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싶어서 왔어. 전부 다 업군이다. 하나도 불릴 사람이 없다. 저도 그렇게 막 했으면 하고 왔거든요. 왜 이제서야? 그러니까요. 상문이 들면서 2년, 2, 3년 전부터 상문이 들면서 네가 다시 차리게 되고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너한테 기운으로 들어오니까 못 견딜 것 같고 지금 불안하고 그러니 전부 다 조상이 앞을 서고 김씨 가정에 조상이 다 앞을 서고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형제 자 타살로 가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 다 앞을 섰고 박씨 가정에 여기는 누가 자살을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사구수에 급살로 갔는데 어느 쪽이에요? 박씨 그럼 자세히 모르겠어요. 시아버지 70 몇 살에 돌아가셔가지고 병석에 있다 갑자기 수술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박씨 가정이 자살 죽음 원한 죽음이 안 찾아졌고 그 다음에 너희 시아버지 자 급살같이 가고 그 다음에 김씨 민율이지 그 집에 김씨 네. 여기도 시아버지 그 다음에 시 할아버지 네. 여기도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들어와서 남자 같은 너한테 이쪽에서도 손부 며느리 저쪽에서도 손부 며느리 사주팔자에 너는 몸주에 남대신에다가 신장이 딱 있으니까 너는 안 다치고 살 수 있어
안 다친다고. 네. 바람이 불 뿐이지. 근데 이 아이 지금 태어난 아이. 네, 민유요. 이 아이는 병 말아가지고 태어났다. 몸에 병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뒤쪽에, 머리 쪽에, 머리가 상당히 아프다, 내가. 안 그래도. 이렇게 아프고, 이거를 목 뒤로 해서 척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응? 골수 이식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있잖아. 애가 의식도 없었고, 자주 넘어가고, 이렇게 아프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그랬다. 이 아이가 4살 넘기기 힘들었고, 7살 넘기기 힘들고, 원래 5, 7, 9살 넘기기 힘들어서 너한테 다시 3살 정도까지 키워놓고 다시 알아보라고. 그러자, 너가 권씨 가정에 상문이 났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상문이 나면서 이 아이가 아픈 충살이 같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니한테 불안하고, 사자에, 상문에, 주당에, 김씨 조상에, 박씨 조상에, 권씨 조상, 신씨 조상,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무엇을 해도 안 됐었다고. 네, 그때부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리석은 판단 버리고, 네. 저 신랑을 다 내모셔야 되고, 이번에는 네가 저렇게 차려놓은 거를 그냥 옛날처럼 네 마음대로 없앴다가는 유리 보장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서 좀 안 돼서 제가 찾아왔어요. 처단해야 된다. 불림신 아니고 억군이기 때문에 업으로만 딱 물 한 그릇 뜨든지 너희 동자가 원하는 업으로만 딱 해서 간 다음면 네가 돈도 벌고 저 아이가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듣고 침을 맞아도 침발이 듣고 엄마의 잘못을 알고 돈 벌어서 2, 3년에 한 번씩 이 업천왕이 길문 열고 몸주 잘 놀리고 조상들 잘 가려내고 나면 괜찮다. 앞으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발로 나왔어요. 응? 맨발로. 왜? 그렇게나 힘들었어? 몸이 많이 아팠거든. 조상에서 겁을 주는 거지. 앉아, 앉아, 앉아.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솔루션을 할게. 원인이 그때도 상담할 때 얘기했었지만 상문 주당이 너무 많이 걸렸고 아이를 가졌을 때, 네. 첫 번째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한번 실패를 하고 거기에 자식을 두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또 자식을 낳았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만나서 아이를 가지고 신당을 모시고 해오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본인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가리가 안 됐다라는 거야. 맞아요. 조상의 가리나 조상의 원정도 하나도 안 되고 주인공인 남편 쪽에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남편 쪽의 신명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엄마의 외가부터 해서 엄마 줄, 너희 친정열에 이렇게 해갖고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남자하고 지금의 남편이랑 살면서 지금의 남편의 조상의 가리를 했다고 하고 지금의 남편의 신명과 너의 신명이 합쳐졌다 해도 그러면 앞에 있던 전자의 신명은 다 어디로 갔는데? 그리고 너는 불릴신이 아니고 사업신이야. 영업신이고 직업신이고. 근데 신의 부리가 워낙 세고 이 동자에게 선녀에게 워낙 재주재간을 주니까 특히 선녀가 많이 까칠해. 예민하고. 너는 지금 딸이 없지만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었던 그 꿈도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걸 어떻게 엄마를 통해서 받았든 본인이 아파서 받았든 어떤 상황 때문에 받게 되었을 때
어찌되었건 이게 판단이 났었어야 된다고. 응. 선녀는 신을 받자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동자도 내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엄마가 힘들어도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고 온 신명인데, 그 신명은 다 물려내놓고 너의 본주, 친정, 응? 네. 그 다음에 외가부리, 네. 여기에서 다 들어왔단 말이야. 처음에 신을 받을 때. 맞아요. 그걸 제가 또 캐치하고 있었어요. 응. 근데 남편 집에 시집을 갔으면 그 집 귀신이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할 때 보면 그냥 지금 시간 쪽으로는 거의 뭐. 그러니까 저걸 없애야 되는 거 맞겠지? 동의하나? 네. 동의한다는데 불안하고 아픈 거는 뭐 때문일까? 귀신도 정이다. 응. 야, 뭐 그냥 동네 앞집 아줌마하고 실컷 살다가 비빔밥 나눠 먹고 커피 먹고 하다가 이사가도 섭섭한데, 사랑했던 남자한테 배신당해도 섭섭한데, 귀신밥에 묻어가 오만 감정을, 오만 기운을, 오만 정성을 네가 들여갖고 했는데 귀신당 없앤다면 섭섭하고 두렵고 무서운 건 당연한 거 아이가? 그런 거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별도 항상 강단이 있어야 된다. 강단. 뭔 일을 해도 아닌 거는 아닌 거야. 그걸 이겨내고 나면 앞으로 니한테 업으로 돈 벌어줘서 니가 아팠던 세월만큼, 니가 몰랐던 세월만큼 양쪽에 합의 수위를 하시면 자식을 품 안에 안고 니가 돈을 벌어서 잘 판단내면 아무 문제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마음고생 좀 그만해라. 열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날이 들었으니. 예. 그래. 박씨 가자. 어, 증조연의 할아버지. 예. 내 이름, 네가 나를 아나. 내가 너를 아나. 네가 우리 가정 우리 명당 없다 하고, 어? 어디 문중에도 없는 거. 어? 예. 오늘 증조연의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 두 분. 예. 여기 이 할아버지도 형제자가 두 분이다. 예. 한 분은 청춘에 일찍 죽고, 예. 한 분은 돈 벌어 오마 하고, 돈 벌어 오다가 돌아가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살같이 갔던 조상. 예. 앞을 서고. 네. 오늘날이 들었으니 그래서 너 신랑도 도나 도나, 니도 도나 도나, 아들 둘이도 도나 도나, 왼수에 도나. 네. 어? 돈이라 하면 내 식구가 너희 번쩍대인다. 니도 네. 돈 아니면은 살 일이 없고, 너 신랑은 돈 써새낀다고 살기 바쁘고. 네. 아들 둘이 자들도 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네. 아니더냐? 맞습니다. 그래. 네. 네가 그래. 내 저 손자 박씨. 네.
정선생이 나는 박씨 저 대주 싫다고 도망을 가서 범을 피해서 네가 지금 여씨를 만나서 산다고 내가 봐줄 줄 알았더냐? 응? 봐줄 줄 알았더냐? 살려주세요. 너를 죽여서라도 저 자손 둘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저기에 들어오는 김씨고 건씨고 다 가라마시고 싶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1등이다. 내가 안 풀리는 이상 김씨도 안 풀리고 건씨도 안 풀린다. 응? 그래서 첫사랑이 무서운 거고 첫장이 무서운 거고 첫 조상이 무서운 거다. 그러니 할아버지들이 다 너희 목을 잡고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양주 어깨에 앉아서 어깨도 아프게 하고 속도 미식거리게 하고 허리도 아프게 하고 내 눈물 짓게 하고 한숨나게 하고 깝깝하게 답답하다 답답하다 들어가면서 한숨 쉬고 나오면서 한숨 쉬고 그게 우리다. 와이고 답답하네. 무당집에 갈 때마다 답답하고 구슬 할 때마다 답답하고 우리가 아니 이 사람들아 무당 각시들아 어째 뿔이 없는데 나무가 나나. 뿔이 좀 찾아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가 자석 때문에 받는다며 성모나 현모 때문에 받는다며 자식의 뿌리는 저거 애비요. 저거 애비의 뿌리는 해레비요. 해레비의 뿌리는 그 위에 해레비다. 네. 그래. 우리를 안 풀어주니까 니를 아프게 하지. 무슨 얘기인 줄 알았나. 그래서 이렇게 박씨 가정에서 들어서서 정서열의 할아버지 앞을 서고 조부 할아버지 두 분 앞을 서서 니한테 이렇게 우리가 다 조정을 놓고 왈기를 놓고 너희 신랑을 통해 미친 짓을 그만 많이 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풀고 가고 그래야 저 자손한테 저 자손들한테 좋다 하니 네가 뇌질러만 낳았지 돈으로 키웠지 뭐 있노? 뭐 있노? 어? 이 선생님보다 더 생각을 못한다. 네가 잘못된 저지를 내가 저 새끼들 중에 누구 하나 잡아줬으면 너는 저 집에 귀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만 안 놨겠나?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네가 나는 저 시들까지도 우리가 피를 말려서 시리시리 아프게 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원정 풀라고 했을 것이다. 응? 너무 건 줄 알면서도 거기다 숟가락 얹어가 지 거라 생각하고 새끼 놓는 저 집 구석도 우리만큼 우리도 정신 없지만 저 집부터 양심 없다. 아무리 네 잘못이라 하더라도 권 씨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들었으니 그 이치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신이 올리가 있고 조상이 올리가 있겠노.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라도 깨우치고 가고 저 큰아들 작은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당각시 몸을 통해서 알든 모르든 갈래라도 잡고 가고 이름이라도 잡고 가야 조상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으니 오늘은 내 이만큼 하고 상단에 자정해서 축원받고 연불받고 내가 좋은 데로 가려고 선심한 마음으로 오늘은 들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정이라도 이렇게 풀고 내가 상담실에 앉아서 은호랑 공론에서 도와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진짜 가는 거야. 하기 전에는 마음이 많이 생각도 많았고 복잡했는데 지금은 너무 시원해요. 정신도 더 맑아지고 아까 하는 솔루션 한 중간에나 막 아무 생각도 없고 막 눈도 막 뿌옇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정신도 맑아지고 눈도 더 선명해지고 너무 속이 시원해. 어깨도 막 무겁고 막 머리도 누르고 막 이랬는데 이제 다 끝나니까 한순간에 진짜 깜짝같이 너무 다 씻은 듯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제자의 길이 아닌 일반인 하나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더 열심히 이제 업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앞을 보고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 사례자는 일반적으로 참 많은 그러니까 신을 모르고 신감만 있고 무당한테 가서 너 제자니까 신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자식한테 신이 와 근데 자기 몸이 조금 아프고 꿈이 조금 요상스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꼬이고 그래서
친정엄마 손길을 잡고 어디 가서 신을 받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대로 받았느냐 갈래를 전혀 안 잡고 잡고 또 조상 갈래도 안 잡힌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영적 추리를 했을 때 집에 갔을 때부터 상담을 하고 예찰을 했을 때부터 계속 상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문이 들어오면 상을 치르고 나면은 어찌됐건 그 집 조상들이 3년 동안 잠을 재워서 조상이 발복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상들을 다 끌어모아서 신이라고 신당을 차려버렸으니 그때부터 되는 일도 없고 너무나 좀 아프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신을 또 다른 데 가서 받고 신어머니도 바꿔보고 갈래를 또 잡아보고 가리를 잡아준다 맥을 잡아준다 뭐 잘못됐다 이런 관계로 지금 십몇 년 동안 오면서 신당을 모셨다가 내모셨다가 또 모셨다가 내모셨다가 이렇게 서너 번 한 그런 사례잖아요. 첫 번째는 제자라 해도 불림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 신당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신당을 모셨다가 내모셨다 여러 번 하면서 마지막 신당을 차렸었는데 저 신당을 차리고도 상문이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당을 차리기 전에 상문이 났고 신당을 첫 번째 남자하고 살면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상문이 났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지금은 남편을 만나기 전에 남편의 가정에 또 상문이 났고 자기가 만나고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또 상문이 났고 그리고 작년에 저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또 첫 번째 남편 집에 또 상문이 났고 이렇게 상문이 4개, 5개가 계속 들어오면서 발복을 못한 사례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당을 처단을 하고 신당을 바깥으로 내모시고 신을 모시지 않고 업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업군의 제자이기 때문에 말문이 터지거나 뭐 점을 보거나 어떤 구슬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못 되고 어쩌다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져서 한두 번 점을 보고 서너 번 구슬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불림 제자가 아닌데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업군의 제자로 다시 장사업으로 사업으로 돌려놓는 구슬이죠.